이 책 정말 재미있어. 오, 문자! 그렇게 빨리? 준비해야지. 내 화장품 가방. 향수부터 뿌리고. 장미향이 나. 그 다음은 립스틱? 이건 좀 힘드네. 이빨을 써야지. 된 것 같은데. 천천히. 좋아. 잘하고 있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거면 돼. 이게 뭐야? 어리광대 같아. 쉬운 방법이 있을 텐데. 오, 치실 브러쉬가 있었지? 이걸 쓰는 방법이 있지. 치실 브러쉬를 립스틱에 문질러. 치실에 립스틱을 묻혀야 해. 그리고 입술에 누르는 거야. 우선 중앙에 X자를 만들어. 그리고 입술 라인을 따라 찍어줘. 아랫입술도 똑같이 해. 이제 립스틱으로 채우면 돼. 우와, 입술 예쁘네. 안녕. 좀 어때? 좋아 보이네. 넣어주는 거야. 고마워. 와, 이 머리빛 정말 최고다. 머리가 반짝반짝 빛나. 내 머릿결 좀 보라고. 너무 예쁘다고, 그치? 완벽해.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됐어. 와, 애니머리 정말 예쁘다. 내 머리도 저랬으면 좋을 텐데. 아, 애니가 갔다. 머리빛 좀 써야지. 내가 상상한 대로는 안 되네. 그냥 머리를 풀어야지. 말도 안 돼. 내 머리는 왜 안 되는 거야? 잠깐, 좋은 생각이 났어. 이러면 되겠다. 먼저 머리를 반으로 갈라서 윗부분을 잘 묶고, 다 묶은 후엔 아랫부분으로 가서 잘 묶어줄 거야. 위에 묶은 대로 말이야. 단단히 잘 고정을 시키면 끝! 이제 다음 단계로는 위에 묶은 머리를 내려서 아래 고무줄을 가려주기만 하면 돼. 번개 맞은 머리는 안녕. 그냥 하나짜리 포니테일 같지? 애니의 빗을 써서 머리를 더 빛나게 만들어야지. 우와, 에바! 너 머리 정말 예쁘다! 고마워, 애니. 네 머리처럼 반짝반짝 빛나지? 그러게, 잘했네. 묻지도 않고 내 빗 쓴 거 다 알아. 됐다! 잘 어울려. 방이 엉망이야. 지저분해. 놀지만 말고 청소 좀 해. 나중에요. 저 나가요. 뭐야? 안 돼. 이리 와. 나 하루 종일 청소만 하네. 뭐야. 좋아. 치우자. 화장을 도대체 얼마나 하는 거야? 끝이 없네. 월급 받아야 한다니까. 와, 스펀지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그저 놀라워. 뭐야? 이 아래에도 있어? 이제 다 담았어. 내 허리, 난 너무 늙었어. 하는 김에 옷도 치워야지. 정말? 얘랑 얘기 좀 해야겠어. 여기 넣자. 청소하다가 하루가 다 가네. 어휴. 세탁기가 있어서 다행이야. 스펀지를 빨리 빠는 방법이 있지. 스펀지를 양동이나 대야에 넣는 거야. 얼룩 제거제를 듬뿍 넣어. 그리고 물을 부어. 이 거품 좀 봐. 효과가 있나 봐. 불리고 난 후에 물을 쏟아버려. 세제가 남지 않도록 깨끗한 물로 헹궈.
물기를 꼭 짜면 아주 깨끗해졌어. 하, 효과도 좋고 시간도 절약돼. 깜빡할 뻔했네. 이게 필요해. 뭐야? 무슨 일이야? 미키! 이거 밤새 자란 거야? 숨도 쉬나? 널 완전히 제거해주겠어. 그리고 이 일의 전문가를 알고 있지. 아니야. 커버 구조원 나와라! 이 녀석을 지워버리겠어. 벨라, 아직 모자란 것 같은데요? 한 겹 더 발라보자. 아직도 안 됐나? 됐어. 여드름, 넌 이제 끝났어. 너무 튀는 것 같지 않아요? 아이섀도우를 쓸 수 있을까? 시도는 해봐야겠지? 남은 파란색 또는 초록색 아이섀도우가 있다면 컨실러와 섞어보세요. 브러쉬를 사용해 잘 섞어주세요. 그런 다음 브러쉬로 여드름 부위에 두드려주세요. 몇 겹씩 발라야 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블렌딩해주세요. 세상에! 못생긴 여드름아, 안녕! 보색 효과는 마법이라니까. 와, 아주 강렬한 레드립이네요. 립라인도 그려야죠. 아, 진짜. 내 머리는 맨날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짜증나게. 아, 다 뽑아버리든가 해야지. 가만있자.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연필을 머리에 이렇게 넣고 이마를 따라서 계속 꼬아주세요. 예쁜 무늬가 만들어지는 게 보이시죠? 다 끝나면 머리를 잡고 이렇게 핀을 꽂아주시면 됩니다. 정말 예쁘네요. 화장을 방해하지도 않을 거예요. 멋진데? 헬라, 늦어서 미안. 와, 머리 진짜 예쁘다. 고마워. 너무 배고프다. 주문했어? 사장님,